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는 여야 의원 간 언쟁 때문에 파행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제기한 소송 현황 자료 제출을 놓고 충돌한 겁니다. 보도에 최영진 기자입니다. 19일 오전 10시 민선 7기 들어 처음으로 치러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의 증인 선서 이후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갑니다. 자유한국당 이책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재명 지사의 개인 제소 현황 제출을 요구했고 이 지사가 거부하면서 발단이 됐습니다. 성남시장부터 지금까지 정치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제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소 현황을 한번 본 의원인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으로서 제 개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제소한 개인적 사건들을 국정감사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저로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점을. 여기에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개인사 음성 파일을 틀겠다고 요청하면서 파행 사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위원장님께 이재명 지사에 대한 녹취가, 가족관계 녹취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좀 틀고 싶은데 그거 의논 좀 해주세요. 1,340만 의 경기도민 복지가 걸린 소중한 국정감사입니다. 정치 공세 당에 가서 하십시오. 결국 어제 서울시 국감 파행의 원인까지 들먹이며 의원들 간 감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아유, 진짜. 제1야당의 원내대표란 분이 오셔가지고 난동을 부리신 거예요. 어제 이책 간사님도 그것 때문에 유감 표명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와서 그 그럼 그게 정상적이었습니까? 그 몸싸움 하신 게 정상이에요? 결국 이날 경기도 국감은 홍 의원이 난동이란 표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일단락되면서 시작 1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55분쯤에야 정상 진행됐습니다. TV로드 뉴스 최용지입니다.